맹꽁이 중국어 TV. 자 233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중국어 패턴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뱅이야, 힘차게 가봅시다. 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보러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왜안 하던 네, 짓 합니까? 맹이한테 화이팅 해줍니다. 네, 갑시다, 힘차게. 출발. A 더 A, B 더 B. A 더 A, B 더 B.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A 하는 것은 A 하고 B 하는 것은 B 하다. 즉두 개의 the 앞뒤에는 이제 각각 동일한 형용사나 이제 동사가 오며 어떤 것은 이러하고 어떤 것은 저러하다는 의미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나타냅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간단한 걸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까? 이런 아무튼 설명을 보지 마시고 요번에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문 봐야 더잘 뭐가 알래요. 이러하고 뭐가 저러하다는 건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네,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미는 사람은 밀고, 당기는 사람은 당기고, 함께 힘을 써 봅시다. 그래서, 大家一起使使劲, 推的推, 拉的拉. 다자 이치 스스진 트위 더 트위 라더라 그래서 다자, 여러분 모두 이치는 이제 함께입니다. 스스진, 여기서 스진은 이제 힘을 쓰다 뜻입니다. 스스진이면 힘을 좀 써봅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힘을 좀 쓰자. 그러면 어떻게 힘을 쓰는가? 트위는 이제 밀다는 뜻입니다. 트위더 트위. 밀는 사람은 이제 밀고, 라, 라는 당기다는 뜻입니다. 당기는 사람은 당기고, 라더 라. 당기는 사람은 당기고. 이렇게 하여서 함께 힘을 써봅시다. 그럼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모두 미는 사람은 밀고 당기는 사람은 당기고 함께 힘을 써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大家一起使使劲, 推的推, 拉的拉. 다자 이치 스스진 트위 더 트위 라더 라. 大家一起使使劲, 推的推, 拉的拉. 다자 이치 스스진 트위 더 트위 라더 라. 네, 다음 님은. 저 애들 뛰어다니고 떠들어대서 내 머리가 다 아프게 했다. 那帮孩子, 跑的跑, 闹的闹, 弄得我的头都疼了. 나방 하이즈 파우더 파우 나우더 나우 농도 워도 토도 텅러 그래서 那帮孩子, 그러면은 이제 孩子는 애지요. 근데 那帮, 여기서 帮 하면은 이제 애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명이랑 이 뜻입니다. 여러 명 애들이란 뜻입니다. 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저 애들 했어요. 저 애들 跑的跑, 跑的跑는 이제 뛰어다니는 애는 뛰어다니고 闹的 闹, 闹는 떠들어댔습니다. 闹的는 떠들어대는 애들은 떠들어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弄的 弄은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하였다. 지금 뭐 어떻게 했는가? 我的头都疼了. 그래서 我的头 내 머리 都다疼 아프다. 내 머리를 다 아프게 했다. 내 머리가 다 아프게 했다. 이 뜻입니다. 弄得 어찌하게 했다. 那帮孩子跑的跑，闹的闹，弄得我的头都疼了。나방 하이즈 파우더 파우 나우더 나우 농도 워도 토우도 통러 那帮孩子跑的跑，闹的闹，弄得我的头都疼了。나방 하이즈 파우더 파우 나우더 나우 농도 워도 토우도 통러 요즘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가 뭐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이 공공장소, 뭐 식당이나 뭐 아무튼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있어야, 남들 위해서 좀 조용, 남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좀 그렇죠.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애들과 난리를 쳐도 그냥 방관하고, 아유, 내 자식 이쁘다. 뭐 부모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 손주가 손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쁘죠.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의외로 하게 아, 돼요.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될것 네, 그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나 뭐 아니면 개인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네네. 공공 장소에 갔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되지 않도록 해야 그러니까요. 되죠. 저희가 좀 남을 의식하고 살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네. 서로 배려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살자는 것이지. 네. 근데, 아, 그런 걸 갖다가 수수방관하고 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른이 제재를 시키거나 좀 얘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싫어요. 기분 네. 나빠집니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스스로들이 그렇죠. 알아서 예의범절을 네, 가르치고, 애들한테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는 거 조용히 해야 아니야. 된다. 네. 그리고 뛰어놀 땐또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좀 너무나 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자라서 또 나게 또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네. 네. 기준을 못 잡아서 어른이 돼가지고도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라도 네. 좀 어렸을 때부터 공중 도덕을 좀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다 그러신 건 아니니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진짜 아, 잘해요. 그럼요. 네. 자, 다음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사과 농사가 잘안 됐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아서 팔기가 어려워. 今年苹果收成不好。 大的大，小的小，不好卖。 今年苹果收成不好，大的大，小的小，不好买。今年 올해 苹果 사과입니다. 收成 여기서 收成은 이제 수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苹果 收成은 사과 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사과 농사 不好. 예, 不好는 좋지 않다, 나쁘다 뜻이요. 즉, 잘안 됐다, 농사가. 사과 농사가 잘안 됐다. 苹果 收成 不好. 어떻게 안 좋은가? 大的大, 큰 것은 크고, 小的小, 작은 것은 작아서. 예, 不好卖, 卖는 팔다지요. 근데, 好卖 하면은 팔기 좋다 뜻입니다. 근데 앞에 不好卖, 不가 붙이자면 팔기가 나쁘다. 즉, 팔기가 어렵다. 예, 사과가 고르지 않아서 예, 팔기가 어렵다 뜻입니다. 今年苹果收成不好，大的大，小的小，不好卖。 今年苹果收成不好，大的大，小的小，不好买。今年苹果收成不好，大的大，小的小，不好卖。今年苹果收成不好，大的大，小的小，不好买。네. 아, 요즘 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농산물이 다뭐 난리가 나고 뭐 농산뿐만 아니고 막. 모든 게 다, 아, 네. 그래서 살기 어려운데, 네. 근데 뭐또 농사 짓는 분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네. 비싸다고 해서 돈을 벌지도 아니요, 못해요. 그게 다 유통업체가 가져가지. 그럼 정말로 농사 지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별로, 네. 비싸가지고 싸면 싸서 안 되고 참이 농사져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갈수록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또 네. 푸념하다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끝까지 빨로 넘어가 갑시다. 빨리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아침부터 뭐 기분 나쁜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자, 다음 예문. 이 옷들 중에는 내 몸에 맞는 것이 없어. 품이 넓지 않으면 작다. 这些衣服里没有合我身的，肥的肥，瘦的瘦。 저시의 이불이 매우 허워션더 페이더페이 쇼더쇼. 네, 这些 衣服 이제 이 옷들입니다. 这些 衣服니까 이 옷들 중에는 没有 없다. 和는 이제 맞다 여기서는 맞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我身的 和我身的 내 몸에 맞는 것이 없어입니다. 肥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뚱뚱하다가 아니고 품이 옷이기 때문에 품이 늘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肥的肥 품이 넓은 것은 늙고 瘦的瘦 여기서 瘦는 야위다 뜻이고 여기서는 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작다, 몸에 작아요. 솔다 이 뜻입니다. 품에 솔다. 즉 그리하여서 품이 넓지 않으면 작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합니다. 这些衣服里没有和我身的肥的肥瘦的瘦. 저시의 이불이 매우 허워션더 페이더페이쇼더쇼. 这些衣服里没有和我身的肥的肥，瘦的瘦。
这些衣服里没有和我选的背的背绣的绣. 네. 네, 이래서 오늘 또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